치열한 대결이 펼쳐진다는 이곳. 북적이는 손님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등장하자마자 시선 집중. 결혼 기념일인데 최고의 메뉴 선정인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에 최고의 메뉴? 먹는 곳입니다. 생일에 먹는 거 뭐죠? 거예요? 생일 2주 전인데 2주 동안 지금 생일 행사. 아, 생일 주간. 기념일마다 찾게 된다는 첫 번째 메뉴. 거대한 크기만큼 독보적인 존재감 자랑하는 자태는 물론 빛깔 좋고 크기 좋고 자글자글 익어가는 소리마저 좋은 이거. 모든 것이 좋다. 강력한 화력으로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에선 육즙이 촤르르 흘러내리는 겉과 속촉의 대명사. 노릇노릇해진 고기에 큼지막한 갈비대불 위에 한입 베어부는 순간 상상 초월 육즙 자랑한다는 대결 맛대밭의 첫 번째 메뉴 칼집 우대 갈비. 저는 뚝심 있게 오늘 우대 갈비 가겠습니다. 박수. 너무 좋아. 온몸에 천율이 느껴지는 기분. 제 피부결만큼 부드럽네요. 갈비대 통째로 잡고 크게 한 입. 제대로 드시네요. 특별한 날이면 절로 생각나는 칼집 우대 갈비. 강력한 후보를 두고 맞대결을 펼칠 두 번째 메뉴는 우대갈비가 짱입니다. 에이, 뭔 소리야 여보. 삼겹살이 최고지. 우대갈비가 부드러움을 담당했다면 이번에는 쫄깃하고 똘똘 뭉쳤다. 숯불로 초벌해 불향 가득 머금고 손님 불판으로 직행. 어머, 저 두께감.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지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이 차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있나요?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황홀한 비주얼로 손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거. 어떡하지? 바로 숯불 통삼겹살 드시겠습니다. 안 돼, 우대갈비. 안 돼, 통삼겹살. 너무 좋다. 역시 고기는 삼겹살이 제맛이지요. 역시. 익숙함에 새로움까지 곁들여져 더욱 특별한 맛. 한국인의 영혼의 고기. 삼겹살. 어디로 날아갈 것 같아요? 둘이 가서 3인분 먹고 나와요 원래.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인분은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있죠. 독보적인 매력의 미국산 칼집 우대갈비냐. 육즙 철저. 아니면 국내산 숯불 통삼겹살이냐. 배가 너무 꼬르륵거려요 지금. 한국인으로서 두 가지 음식을 모두 맛본 단골 손님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고민되네요. 그래도 좀 새로운 쪽이 아닐까요? 삼겹살이요. 역시 지방의 분포도가 아주 고소하고 입에 목넘김이 좋아요. 기가 막히죠. 저는 우대갈비. 칼집이 나 있어가지고 양념도 잘 배이고. 그죠. 그리고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미국산 네, 갈비 우대해야 되나요? 우대해야죠. 삼겹살이 저는 더 맛있습니다. 삼겹살! 우대갈비! 우대갈비! 삼겹살입니다! 치열합니다! 우대갈비가! 우대갈비요! 어떡하죠? 혹시 갈비! 갈비다 갈비! 둘 다 먹을래요? 저도요, 둘 다요! 고기계의 자존심을 건 숨막히는 대결! 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뼈대 있는 고기의 자존심! 그 이름은 바로 칼집 우대갈비! 넉넉히 바라보게 만든다는 영롱한 좌대. 손님들 무아지경에 빠진 칼집 우대갈비. 그 맛이 궁금하다. 아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우선 야들야들한 식감에 세상의 부드러움 자랑한다는 칼집 우대갈비. 찐득하는 맛. 그 맛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푹 빠졌습니다. 확실히 칼집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부드럽고 잘 익는 것 같아요. 막 오래 익혀주시지 않았는데도 금방 익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대갈비에 새겨진 마름모의 칼집 모양. 칼집을 내게 된 이유를 파헤쳐보기로 했는데요. 주방에서 칼질 신공을 펼치고 있는 장우일 주인장. 빠른 손놀림으로 하루 약 100kg 되는 양의 우대갈비에 칼집을 낸다는데요.
고기마다 일일이 칼집 내기란 쉽지 않지만 꼭 해야 한다는 이 작업. 오, 솜씨가 어마어마하세요. 그 이유는 우대갈비의 양념이 더 잘 배게 하기 위함인데요. 쏙쏙 배게 하기 위해서. 매일 직접 만든다는 특제 양념에 칼집 낸 우대갈비 넣고 이틀 정도 숙성시켜야만 양념 맛이 골고루 배 깊은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는군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양념 맛. 칼집을 내 양념에 숙성한 고기는 화력이 센 숯불에 올려 손님상에 나가기 전 약 3분 정도 초벌을 하는데요. 400도가 넘어가는 초고온인데 여기서 고기를 빠르게 굽게 되면 육즙이 흘러내리지 않고 고기 안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촉촉하게 스며든 양념과 함께 그 속에 숨겨진 육즙. 최적의 굽기로 구워내 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난다는 칼집 우대갈비의 매력. 수동빛에서 노릇노릇한 자세로 환골탈태한 칼집 우대갈비. 어우, 저 두툼한 진정한 자세. 고기 맛을 느끼고 싶은 자들이요, 이곳으로 모여라. 갈까 말까. 가야죠. 갈까 말까. 갑시다. 환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작진에게 들려온 의문의 제보. 제보? 고깃집인데 저쪽에 수족관이 있어요. 에? 수족관이요? 네. 수족관이 있다고요? 네, 수족관이 있던데요. 무슨 수족관이요? 그냥 고기들 구경하라고요? 고깃집에서 발견된 수상한 수족관 하나. 수족관에 고기가 살아요? 정말 고기가 살고 네, 있어요. 물고기 대신. 고기죠, 고기. 수족관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있어요. 어머. 냉장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온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수족관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기만 빼내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진공 포장한 고기를 차가운 온도의 물속에 넣고 72시간 숙성하는 워터 에이징 방법을 사용한다는 어머, 주인장. 워터 에이징? 그런데 탄수가 아닌 바닷물을 사용한다. 바닷물이요? 독특한 거 다 사용해요. 그냥 바다에 떠오는 게 아니고 연한 분들에서 그 저 정화인 걸 사오는 거예요. 연안 부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살균 처리된 바닷물을 받는다는 주인장. 흔히 사용하는 담수가 아닌 바닷물을 사용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바닷물을 사용하는 이유도 저희 일반 물보다 여기 밀도가 더 높아가지고 고기 육즙을 더 잘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바닷물 숙성을 마친 고기는 진공 포장을 벗고 손님상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요. 요렇게가 이제 갈비뼈 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의 갈비뼈가 총 1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6, 7, 8번 갈비뼈가 가장 좋은 갈비뼈거든요. 13개의 소 갈비뼈 중 꽃갈비살이라 불리는 6, 7, 8번 갈비뼈를 세로로 정형해 사용하는 칼집 우대갈비. 꽃갈비살? 와. Yeah. 압도적인 크기에 식감까지 뛰어나 칼집 우대갈비를 찾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어린이 손님도 우대갈비 한 점. 맛있겠다. 에헤. 맛있어요. 만족하면 이렇게 편할까요? 승부는 이제부터. 바로 소개할 두 번째 메뉴. 아, 차라리 보지 않겠어요. 숯불에 구워내 꿀맛과 숯향을 머금고 재탄생한 숯불 통삼겹살. 오, 드디어 등장. 지금까지 알던 삼겹살 맛은 와. 잊어라. 야, 숯불 봐. 이곳에서는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테니. 아니, 누가 이렇게 잘 구운 거예요? 안 되네. 아, 저 지방과 고기의 소화라니. 아우, 아는 맛, 아는 맛, 아는 육즙. 아니, 돼지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거예요? 아니, 씹기 전에 넘어가는 듯한 느낌. 너무 부드럽고. 솜사탕과 견줄 정도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 식감. 대체 통삼겹살에 뭘 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가게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겠죠? 우리는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비법을 또 알 필요는 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네요. 사장님, 고기 잡내 안 나는 비결 알려주세요. 좋네요.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잡냄새 없이 부드러운 통삼겹살의 비결.
고기 해체 작업을 준비하는 주인장. 와. 이 과정에서 무슨 비법이 숨어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육즙을 가득 담을 수 있게 얇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썰고 있습니다. 오. 2.5cm입니다. 두툼합니다. 2.5cm 두께로 썰어낸 삼겹살의 양 끝부분을 잘라주는데요. 잘라낸 부분은 기름기가 많아 찌개용으로 사용한답니다. 좋네요. 부위로 나갈 수 있는 부위만 따로 분리해두는 주인장. 바로 이때 통삼겹살 위에 의문의 액체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통삼겹살이 흥건해질 정도로 뿌리는 액체의 정체는 삼겹살의 잡내를 잡는 저희만의 비법입니다. 이 액체가 통삼겹살 맛의 핵심 비법이라는데요. 판물들은 과연 이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사과 맛이 약간 나는데? 약간 막걸리 맛? 숨시 맛? 술 맛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진짜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이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냉장고에서 꺼낸 비법 재료의 정체는 바로바로 저 익숙한 것 같은데? 우유. 와인이랑 우유요? 와인? 삼겹살을 숙성하기 전에 위에 와인이랑 우유를 먼저 뿌려서 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우유 화이트 와인과 우유를 섞어 통 삼겹살에 뿌린 후 이틀 동안 숙성시키면 육질이 연해진다는데요. 자, 이제 숙성할 차례. 오라, 수족관을 그냥 지나치는데요. 삼겹살은 바다 숙성하는 거 아니에요? 삼겹살은 웨드에이징보다는 드라이에이징을 통해서 수분을 많이 날려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드라이에이징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칼집 무대 갈비와는 달리 24시간 드라이에이징을 한다는 통삼겹살. 숙성한 통삼겹살은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익혀 먹음직스럽게 구워줍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에 군침이 철로 도는 건 당연지사.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고기 앞으로 집합. 돼지의 특유의 누린내가 전혀 안 나요.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도 확실하게 잡았다는 주인장표 초벌 통삼겹살. 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로 느낄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인데요. 다른 분무기로 황토색의 액체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커피입니다. 커피요? 커피가 고기의 잡내를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와, 이거 수육 아니고 여기 통삼겹살의 잡냄새를 잡는 비장의 카드는 바로 커피였던 것. 커피를 뿌려 잡냄새를 잡고 숯불로 화끈한 불맛을 입히는데요. 불위에서 매력 공세 제대로 펼치는 숯불 통삼겹살. 어떻게 삼겹살로 좀 오실래요? 마음이 흔들리는 삼겹살은 한입 크기로 변신. 야, 이거 보세요, 잠깐만, 이거 보세요. 아, 차마 못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야, 이거 딱 어떤 맛인지 입에 딱 들어가 말고. 대표 메뉴는 단 한 자리. 승리를 차지할 메뉴는 무엇일지. 한국인은 삼겹살. 국민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음식. 그 결과는 바로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치열한 맛 대결을 펼친 두 가지 메뉴. 고기 맛의 패러다임을 일으킬 칼집 우대 갈비냐. 우리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대 갈비. 아니면 아는 맛에 발라낸 삼겹살이냐. 아, 그럼요. 아는 맛을 잊을 순 없어요. 오늘 배운 손님들이 직접 뽑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대 삼겹살. 칼집 우대 갈비의 맛있는 음식들의 치열한 맛대맛 승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둘 다 맛있죠. 아유, 잘 봤습니다.